단순 걷기하고 산길을 걷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근데 이 좋은 산길을 걷는데 그냥 다니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른 보행을 통해서 에너지를 세이빙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를 세이빙 시키는 게. 자, 보폭을 줄이는 거예요. 보폭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참, 너무 빨러. 뭐, 고난의 행군이야, 뭐야. 뭐, 쇠가 빠지게 다녀, 좌우지간. 응? 세 번째는 뭐냐? 낮은 데를 딛는 거예요. 자, 이 보폭을 줄이고 속도를 줄이는 건 지금 이해가 가는데, 낮은 데를 딛는 게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보통 보면 사람들이 높은 데를 들으면은 높이 올라가니까 에너지를 덜 쓸 거라고 생각해. 자,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 이거는 높은 데를 딛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도시에서 지하철 계단 올릴 때 운동 삼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운동 삼아. 산길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낮은 데를 딛는 거예요. 낮은 데를. 이렇게. 낮은 데를. 그래서 길을 봐야 돼요. 골퍼가 그린에 공을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듯이 훌륭한 트래커는 길을 보는 겁니다. 길을 봐요. 어? 길이 어떤가? 어떤 길을 밟아야 되나? 어떤 식으로 올라서야 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폭을 줄이고 속도를 줄이고 낮은 데를 딛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라고 있죠. 유명한 육선수.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몸이 우락부락해요. 그렇죠? 그 사람 뛰는 거 어떻게 뛰어요? 단번에 뜁니다. 왜냐? 무산소 운동이에요. 폭발적인 힘을 가해줘야 되죠. 근데 마라톤 선수 이봉준은 어떻게 생겼어요? 삐쩍 말랐잖아요. 그 어떻게 뛰어요? 아주 새님처럼 뛰어요. 이게 몸동작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자,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몸동작을 최소화시키는 게 에너지를 덜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오래 걸어야 돼요. 오래 걸어야 돼요. 에버레스트 베이스 캠프 트레킹은 일주일 올라가고 6일 내려옵니다. 5일 내려옵니다. 미국의 꿈이라는, 미국인의 꿈이라는 애팔라치아 산맥 트레킹은 3,400km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뭐냐? 좋은 걸음걸이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좋은 걸음걸이는. 좋은 걸음걸이가 산행을 즐겁게 하는 첫 번째 요소예요. 좋은 걸음걸이. 바른 보행입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바른 보행이 뭐냐? 보통 보면은 걸음을 걸을 때 이러고들 많이 걸어요. 팔자로 많이 걸어요. 팔자로.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다리의 모양이 팔자가 되기에는 계속 에너지를 딴 데로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발모양이 일자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보도블록 있죠? 그 보도블록 안에다가 걸음을 가두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 체형이 예뻐져요. 체형이 예뻐져요. 자, 근데 도시에서는 보도블록을 딱 평지니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데 산길은 울퉁불퉁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틱이 나오는 거예요. 스틱, 도구를 사용하면은 걸음을 바로 걸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폭을 줄이고 속도를 낮게 들으면서 걸음을 일자로 걸어야 된다 이거예요.